자, 조금 쉬셨죠? 우리 쪽지 시험 다 맞추겠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끝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1번은 4번입니다. 2번은 3번. 3번은 3번. 4번은 2번. 5번은 4번. 6번은 3번. 7번은 1번. 8번은 4번. 9번은 1번, 10번은 2번, 11번은 4번, 12번 2번입니다. 13번 1번, 그다음에 14번은 3번, 15번 4번, 16번 1번, 17번 3번, 18번 3번, 19번 4번, 20번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전제의 설정이죠. 미래 전제 설정 4번이에요. 다 맞으신 분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안 받겠습니다. 아, 지금 없으신 것 같아. 질문 혹시라도 있으시면 예, 좀 문제가 오늘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예산의 원칙 할 건데요. 예산의 원칙이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산의 원칙에 예외되는 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예산 원칙에 예외되는 문제가 자꾸 해서 나와서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 좀 그러긴 합니다. 일단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 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는 게한 문제인가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 예산의 원칙에 제외되는 거, 예외되는 게 자꾸만 짝짓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골치 아픈데 그 암기하는 팁을 제가 좀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암만 이렇게 짝을 해도 저렇게 짝을 해도 정말 골치 아파서 언젠가 이게 한번 제가 팁을 만들면 그때 한번 공개를 하겠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외우실 수밖에 없어서. 일단 이 중에서 전통적 예산의 원칙 중에서 그거 이제 생각나는 것만 몇개 합시다. 자, 우리 예산은 모두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걸 우리 무슨 원칙이라고 하지? 공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개성의 원칙.